안녕하세요. 소마51입니다. 한국인의 2019년 기준 기대 수명은 83.3세라고 합니다. 여성은 86.3세, 남성은 80.3세였어요. 이게 2010년도에는 여성은 83.6세, 남성은 76.8세였습니다. 평균은 80.2세고요. 그러니까 약 9년 사이에 기대 수명이 한 3년 조금 넘게 늘어난 거죠. 그 과거에는 환갑 회갑이라고 해서 61세 생일 때쯤에 가족들이 모두 이제 축하를 해줬었죠.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많은 분들이 이제 60세는 보통 넘어가시니까 큰일 없이 70잔치, 아니 이른 칠순잔치가 이제 요즘에 대세가 됐습니다. 뭐 그래도 평균은 평균이잖아요. 83.3세지만 많은 분들이 그 나이를 다 사시는 건 아니죠. 뭐 제 주변에도 뭐 갑자기 뭐 병환이 드셔가지고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게 평균치는 의미가 없어요. 개인에게는 한 명의 이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이제 우주는 자신의 수명까지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70년을 살았다는 것은 현재 21세기 기준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공무원에게는 이 치수, 평범한 사람의 치수는 좀 별거 아닌가 봐요. 그래서 칠순잔치란 표현을 뮤지션들의 공연을 금지하는 이유로 썼습니다. 지난주에는 화두는 칠순잔치였죠. 자, 소머락 55회는 슬랜트 바이탈 디그리의 노래를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노머시 업라이징 스페셜 다섯 번째로 뱀파이어 호텔의 노래를 들어볼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싱글은 미스터리한 팀이죠. 슬랜트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드코어 펑크 밴드고요. 지난 파워트립 내한 공연 때 제가 한번 봤어요. 공연을 짧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보는 많지 않더라고요. 보컬은 예지라고 하는 여성 보컬이고요. 그 다음에 3명의 남성 멤버가 이제 일단 눈에 보이는데 또 프로필에 보면 4명의 멤버가 더 보여요. 5인조로 올라가 있습니다. 음반은 2018년 데모를 내고 2019년도 EP를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집이라고 붙어있는 정규 음반을 발표했죠. 이 음반이 평가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밴드들의 마이너한 밴드 뮤지션들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는 밴드캠프 선정 오늘의 앨범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곡은 이 슬랜트의 1집이라는 앨범이고요. 이 앨범은 GBN에서 셀프 녹음한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그 로우파이 정신같이 약간 음질보다도 그런 좀 강렬한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음반이죠. 자, 슬랜트의 이 음반에 있는 곡들은 트랙들은 2분을 넘지 않습니다. 다 모두 1분대예요. 그래서 이 1집에 있는 음반 그 곡들 중에서 첫 번째 트랙인 Enemy와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랙인 How Did They Feel을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자,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슬랜트. 아, 뭔가 진짜 부셔버리고 싶다. 이럴 때 들으면 딱인 노래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요즘에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예. 이럴 때 아주 제격입니다. 아주 막 달려주고 그냥 뭐 어떤 것이 뭐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죠. 자, 이제 해피니스 뉴스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해피니스 뉴스. 사실 이번 주에는 칠순잔치라는 화두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 칠순잔치 파동이 이제 지난 언제입니까? 27일에 라이브 클럽인 네스트나다와 클럽 FF 등의 공연이 이제 민원 등에 의해서 구청 관계자의 단속으로 중단이 됐었어요. 이 단속은 이제 라이브 클럽이 법적으로 공연을 해서는 안 되는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속이 나온 건데요. 이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말하자면 90인 이상의 좌석이 있는 실제 공연장에서만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공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사실 이 소규모 라이브 클럽들은 공연이 불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댄스 클럽 포차처럼 이 공연장은 밀착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공간이. 그래서 주로 마스크 착용하고 이제 주로 정자하고 앉아서 보거나 뭐 거리두기 하고서 보고 그런 걸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은 생각하지 않고 단속이 들어오니까 그 5일에 이제 가수 호란님께서 자신의 SNS에다 쓴 거예요. 세종문화회관 같은 곳이 공연장이고 일반 음식점에서 하는 칠순 잔치 같은 건 코로나 19 전에 그냥 넘어갔던 거지. 코로나 19 이후엔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구청 관계자가 말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읽히는 건 그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합법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인디 뮤지션이라고 좀그 그분들 인디 뮤지션으로 성과를 좀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뮤지션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호란 씨뿐만 아니라 뭐 오지은 씨라든가 그다음에 이능용 씨 같은 분들의 발언도 이제 들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일보가 조사를 해봤더니 마포구청 관계자가 칠순잔치 발언한 거는 뭐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법적으로 이제 하자가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전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밴드 공연을 빗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럼 칠순잔치란 말을 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아무리 봐도 그 말을 한건 맞는 거고 팩트는 그거고, 그 다음에 이 말들이 이제 결국 변명, 자기 책임 회피에 불과한 거 아니겠느냐. 사과하면 사실 끝난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건이 이제 일파만파로 이제 펼쳐집니다. 일단은 칠순잔치 파동에 대해서 이 기자인 뮤지션이 있어요. 주혜승 기자 이분께서 이제, 투데이 올드스니커즈라는 밴드에 계실 텐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그 포인트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건의 계를 쓰고 SNS상에 안녕하세요, 칠순잔치 공연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며 비판을 이어갔는데, 같이 하위 장르 인디 음악 같은 것에 대한 인식이 이제 관해서 보여진 인식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서브컬처라든가 인디 문화나 공연 예술계에 대한 그들의 태도, 그러니까 무관심, 무시 이런 태도가 느껴져서 매우 불쾌한 일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아닌 말로 자존심을 긁어놓은 겁니다. 이게 뭐 뮤지션들이 뭐돈 벌어서 이 일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존재 증명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 자존심이 있는 건데 음악인으로서 그런 거를 무시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버 상에서도 이 백스테이지에 지금 락도 씨하고 그다음에 이제 티어드랍에 김호세 씨랑 모여가지고 이제 방송을 두 건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라이브 클럽 칠순잔치 드립에 관하여 이렇게 하나를 내보내시고, 그 본질이에요. 역시 본질은 같은 거죠. 지금 말하고 있는 비유 자체가 뮤지션을 무시하고 있는 발언들,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당민 리뷰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을 했죠. 이게 도대체 뮤지션들을 뭘로 보고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
관공서에서 고생하는 건 아는데 이게 사람을 사람으로서 잘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건이 커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존심 긁는 그런 실수에 의해서 말실수에 의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정의당 마포구위원회에서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하는 인디음악 공연을 위해 정치가 나서야 할 때라는 논평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했고요. 신대철님의 이제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글인데 여기서는 이제 민주당의 유정주 의원이 이 라이브 클럽법 어떻게 보면 좀 숙원 사업인데 이 라이브 클럽법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요걸로만 그치지 않고 또 이제 행동하시는 우리 크락스의 리더이자 드러머 블랙신드롬의 또 세션 드러머이시기도 한 신영님께서 또 역시 1인 시위를 하시면서 우리 자존심들의 특히 마포구청의 사과를 반드시 요구하는 그런 1인 시위를 펼치셨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청원으로 들어갔어요. 라이브클럽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들어가서 이 청원이 한 500건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요. 일단은 검토 대상이 됐고요. 좀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힘을 좀 불어넣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뭐 어쨌든 마포구청 관계자의 그 발언에는 되게 불순한 의도, 그다음에 좀 무시하는 언사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뮤지션들이 또 하나가 돼서 이 라이브 클럽 관련법 제정을 좀 해가지고 좀 지원도 많이 받고 좀 제재 같은 규모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제이준, 김재중 씨의 브레이킹 돈이라는 티저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제이 락, 비주얼 스타, 락 스타일의 곡인데 그런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홍대의 젊은 인디뮤지션이 대거 참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뭐 짧은 티저입니다만 그 상황에서도 몇 번을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한번 영상 보고서 한번 누군지 찾아보시죠. 자, 영상 잘 보셨는지요? 뭐 영상이 워낙 짧아가지고 이게 티저밖에 안 되니까요. 뭐그 순식간에 이 밴드 멤버들이 지나가죠. 근데 또 특이하게 또 어떻게 이렇게 모았나 모르겠어요. 비주얼 중심으로 모았겠죠? 맨 왼쪽에 계신 분은 그 매드맨스 에스프리의 프론트맨이고요. 바로 규호시죠. 그 규호님이고요. 그다음에 드러머는 그 매드맨스 에스프리, 그다음에 묘리에 활동하고 있는 정상윤님입니다. 매드맨스 에스프리에서는 드러머로, 묘리에서는 프론트맨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베이스를 치고 계신 분은 가운데 사이언이죠. 크랙시앗의 사이언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기타리스트는 데이로토스.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비주얼 락 밴드죠. 데이로토스의 최시현님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략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키보드 치시는 분은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누군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보 바랍니다. 뭐 제가 모를 수도 있고요. 키보드 치시는 분딱 이렇게 떠오르는 분이 별로 없네요. 자, 그다음에 뮤니브 콘서트 소식입니다. 뮤니브 콘서트는 20대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그 컴피티션이죠. 경쟁이고요. 상금이 100만 원입니다. 참가 자격이 딱 20살, 20대입니다. 93년부터 2002년생이고 접속 기간이 3월 14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11시 59분까지고요. 1차 심사 영상 업로드는 3월 22일까지. 톰 에잇은 4월 4일 발표된다고 합니다.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지원서를 다운받아서 메일로 제출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혹시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뮤니버 콘서트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을 거의 안 보겠지만 혹시나 보실 분들을 위해서 안내했고요. 자, 펑크 밴드 구미호의 해체 소식입니다. 인디 씬에서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던 밴드죠. 뭐 전주 공연도 하고 막 지방 공연도 많이 했던 팀이고 컨셉이 이제 펑크 씬인데 되게 신나는 음악을 많이 하고 영상도 많이 남기고
그런 밴드인데 뭐 내부 사정이 이제 멤버들이 자꾸 떠나게 돼서 이 구미호라는 이름을 활동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제 그냥 떠나진 않을 거고 다섯 곡의 EP와 몇개 싱글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은 멤버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한다니까요. 일단은 뭐 음악판을 떠나시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실 것 같고요. 뭐 항상 인상적인 또이 일러스트들과 함께 활동을 해왔던 팀인데 새로운 EP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세컨즈의 EP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저희 방송에도 한번 소개를 했었죠. 4세컨즈는 이제 뭐 남성 2인 그다음에 여성 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혼성 4인조 밴드고요. 뭐 특별히 의도했던 건 아니라고 그래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그러고요. 이 음반은 이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프로듀서는 리더 양승원님이 레코드까지 같이 담당을 했습니다. 백업 코러스에는 샷걸의 보컬리스트 박혜원 씨가 참여를 하셨고요. 아트 디자인은 이 되게 호피 무늬가 두드러져 보이는 그런 디자인으로 좀 인상적인 디자인으로 나왔네요. 지금 디지털 음원으로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노머시 업라이징 스페셜 다섯 번째 오늘 시간은 뱀파이어 호텔의 시간입니다. 이제 한 팀만 남았네요. 뱀파이어 호텔은 그 소개 그냥 읽어볼게요. 메트로바니아풍의 음산한 고전 게임들의 영향을 받아서 고딕적인 분위기를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는 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보컬인 키스님이 이제 클린과 언클린을 넘나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운드적으로는 스탠더드 튜닝의 오염 베이스라는 이색적인 조합이라고 음악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전못 알아듣고요. 밴드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좀 서구적인 퇴폐미를 주로 추구하는 그런 팀인데 퇴폐미죠. 다크메탈처럼 좀 어둡게 나가는 그런 쪽은 또 아니고 그래서 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뱀파이어는 좀 음산한데 호텔이잖아요. 또 호텔은 또 그렇게 또 음산하기만 하지 않은. 그래서 뭐 미모들도 또 메이크업이라든가 이런 데또 굉장히 컨셉을 잘 잡고 있는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자세한 소식은 한번 우리 뱀파이어 호텔의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면 될것 같아요. 네, 뱀파이어 호텔. 뱀파이어 호텔입니다. 저는 뱀파이어 호텔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키스라고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희 멤버가 5명이 전부 출연하지 못하는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대신해서 저희 멤버 5명을 모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의 제로군가? 제이 이렇게 둘이 있고요. 베이스를 치는 에콘 그리고 드럼의 디 이렇게 해서 저까지 총 5명이 이루어진 밴드입니다.
신인 밴드다 보니까 저희의 곡을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저희 밴드가 어떤 밴드인지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밴드인지 저희 컬러는 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신인 밴드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노머시 업라이징 같은 경우에는 신인 밴드들이 자신들의 색깔을 피력을 하고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런 밴드가 있으니까 이런 걸 또 소개를 할 수 있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대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대 위에서 저희가 손짓 하나, 저희의 모션, 퍼포먼스, 또 의상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들께 그 저희만의 세계관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저희만의 또 장점이자 여러분들께 또 어필이 될 수 있을 만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주변 지인분들이 한 번도 공연장을 찾지 않으시다가 저 때문에 처음으로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는데요. 그분들께 해드렸던 조언이 혼자 오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보다는 여러 명이 있을 때 좀 더 용기가 나고 스며들기도 빠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 공연장의 문화나 뭐 이런 거에 여러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친구들과 같이 공연장을 좀 찾아주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공연을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공연은 무대 앞에서 정말로 그 아티스트들과 음악과 이런 기운들이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밴드들만의 색깔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공연장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네요. 저희는 지금도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그 중간 과정이고요. 음악을 생업으로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생업을 찾아야 하는 약간 투잡, 쓰리잡까지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사실 음악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진짜 제일 어렵고 사실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이 음악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더 좋은 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과 또 커넥트가 되고 만날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파이팅 하시고 코로나 다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제 신입밴드로서 업라이징에 나오게 되었네요. 여러분들께 저희를 또 소개시켜드리는 자리 또 혹은 좋은 곡들과 좋은 무대로 다른 밴드들과 여섯 팀의 밴드들과 또 이렇게 경합을 하는 자리가 될 텐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뱀파이 호텔이라는 밴드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앨범 작업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코로나에 굴하지 않고 많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생각이기 때문에요. 그 SNS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팔로우를 해주시면 소통하면서 이렇게 저희 음악을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었나요?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고 오셨습니까? 자, 뱀파이 호텔 오늘 곡은 사실 음원이 공식 발표된 곡이 아닙니다. 저번에 이제 포세컨드처럼 공식 발표 전에 있는 곡인데 이 곡은 아직은 완성되려면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곡이에요. 임페르노라는 곡인데 보컬이 아직 녹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실 뱀파이 호텔이 음원이 지금 두 개밖에 없거든요. 배터리 오프라고 저희 방송에서 한번 나갔던 곡이 있었는데 그 곡과 이제 같이 발매했던 곡 한 곡 더 있고요. 근데 그 곡만 듣기엔 좀 그래서 한번 여쭤봤더니 현재 녹음 진행 중인 곡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임펠루노라는 보컬 없음인데 한번 이 곡의 분위기를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 여러분만 들어보실 수 있는 곡이니까 한번 보컬을 상상하시면서 같이 즐겨보도록 하시죠.
그래도 곡이 참 개성이 넘치네요. 아, 어쨌든 뱀파이어 호텔은 자기 색을 가지고 컨셉을 좀 잡아서 하는 좀 희귀한 팀이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또 보게 되는 뭐 뭔가 좀 서구적 퇴폐미 아까 이제 표현하신 대로 그런 매력이 있어서 뭐 어떤 활동을 또 보여주실 건지 또 노멋이 없나 중에서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 건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공연 소식으로 갑니다. 네, 공연 소식. 이번 주에 3월 11일부터 14일, 아직 지금 오늘부터 아직 일요일까지 우리의 무대를 지켜주세요라는 중요한 공연이 진행되고 있죠. 예, 뭐 라인업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11일 기준으로는 이제 뭐 여러 팀들이 이미 나왔고요. 12일 벌써 금토일에는 뭐 육중한 밴드 크라잉넛, 뉴클리어 이디어츠 최고은, 베니지, 로큰롤 라디오, 해머링, 스모킹 구스, 토요일에는 뭐 소란, W24, 뭐 카드카드 뭐 잔뜩. 자, 3월 11일 나주 정미소 난장곡간이라고 하는 곳 이미 이제 했어요. 예, 여기서 이제 나주에서 진행되는 공연이고요. 여기 타미 킴, 자이로, 박주원, 드로잉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신 그런 공연입니다. 패스사운드 바에는 공연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유흥주점으로 신고된 데는 계속 가능한 것 같아요. 이디어츠 3월 11일 목요일 8시고요. 이게 또 모르겠네. 이용점인데. 다음에 경리단 금요일에는 이 패스사운드에서는 식제프가 등장합니다. 3월 12일 금요일이고요. 여기는 다 입장료가 없습니다. 패스사운드는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예. 대신 이제 뭔가 주문을 하나 이상 해야 됩니다. 33일 로크에서도 공연이 있습니다. 에이샤. 그 다음에 더 페일 킹스, 그레이 블루스 이렇게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요. 에샤도 올해 첫 공연일 거고 노크도 입장료가 따로 있는 공연이 아닐 겁니다. 뭔가 하나씩 주문을 해야 된다 이런 컨셉이고요. 엘리웨이 탭하우스도 오랜만에 공연을 하는데요. 수원에 있는 펍이고요. 수달, 정유천 블루스 밴드,
파트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입장료가 없고요. 음악 공연은 7시부터 시작이 되네요. 역시 뭔가 하나 주문을 해야 됩니다. 패사운드바 경리단 토요일날 공연은 7시부터 시작되고요. 헤이맨이 등장을 하네요. 상당히 훤칠한 청년들이, 3명의 청년들이 보이는군요. 히피토끼에서는 온라인으로 공연을 합니다. 오프라인 아니고요. 온라인 공연이고요. 히피토끼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극동아시아 타이거즈와 미루 이렇게 출연하는 공연이네요. 거기도 고이라고 쓰셨군요. 인천 모모에서는 포스트 그런지 밴드 PNS와 배드램이 모두 출연을 합니다. 입장료가 여긴 있어요. 2만원이고요. 모모는 인하대 후문에 있는 공연장입니다. 현매는 25,000원이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가보시면 약간 이제 또 그런 특유의 그런지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기회겠습니다. PNS와 배드램이고요. 3월 14일 패사운드바에서는 컴파인드 화이트의 공연이 있습니다. 일요일 공연도 역시 7시부터 시작되고 1시간 세트입니다. 히피토키의 온라인 공연은 일요일에도 이어집니다. 네. 순비와 히워스안, 네,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고요. 히피토키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 공연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3월 18일 크라잉넛의 유튜브 라이브가 있습니다. 저녁 8시 반부터고요. 네, 크라잉넛의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정원 아트홀 금천에 있습니다. 바투 구스다운 더 바이퍼스의 공연이 있고요. 티켓 예매 25,000원, 현장은 28,000원입니다. 문화정원 아트홀은 금천구에 있는 걸로 됐고요. 아마 지역 행사인 것 같아요. 3월 20일 프리즘홀에서는 계속 언급하고 있는 노모시 업라이징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정된 예매의 인원이 다 솔드아웃 됐고요. 지금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추가 예매가 가능할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3월 21일 프리즘홀에서 역시 와비킹, 크렉시아, 스틸크로가 나오는 에이스 오브 스페이즈 파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시부터고요. 예매는 25,000원, 현매는 3만원이네요. 네, 프리즘홀에서 또 혹시 이 새 밴드의 꽉 찬 무대가 기대가 됩니다. 무사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 21일 두억신이의 휴키즈 레코드 오피셜 채널에서 9시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현재 남아있는 3명의 멤버가 인상적인 일러스트 위에 또 그려져 있네요. 뒤에는 또 뭔가 꿈틀거리는 괴물의 영상들이 보이고 있는 카툰풍의 포스터고요. 싱글을 두 번째, 마지막 싱글은 바이탈 디그리의 싱글을 들어보겠습니다. 3명의 멤버죠. 보컬 농천, 베이스 김영태, 그 다음에 기타 쉐비 킴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고요. 여기 추구하는 팀들은 약간 이제 그런 머리 색깔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비주얼 락풍의 음악을 추구하고 있는 팀입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고요. 국내에서 이제 뭐 비주얼 락 별로 없습니다만 이 비주얼 락 메탈씬을 표방하고 준비된 팀이고요. 이 곡 자체 렛겜5의 경우에는 쉐비 킴이 2012년에 자신의 사촌 동생이 불치병으로 이제 빨리 사망을 해서 그런 아픔을 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보컬리스트 동천이 그런 열창을 통해서 표현을 해줬다고 하니까요. 이걸 한번 좀 들어보시면서 좀 대중적인 락, 대중에게 호흡하는 그런 락을 추구하고 있는 팀의 곡을 한번 즐겨주시도록 하시죠. 자기 시간.
지금까지 랩게임 5 들어봤고요. 아, 뭐 곡 자체가 이제 굴곡을 가지고 있는, 나중에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곡 같이 느껴지는군요. 우리 좀 더 잘 돼가지고 다음에 EP 정규 음반 뭐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더 좋아져가지고 라이브까지 봤으면 좋겠네요. 자, 바이탈 디그리의 향후 행복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계속 상황이 뭐 쉽게 않습니다만 다 모두 건강하시게 잘 계시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소마51이었습니다.